네,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제가 아이폰을 좋아하죠. 아이폰. 자, 아이폰 6S. 아이폰 6S 플러스, 6S 플러스, 아이폰 6, 아이폰 7. 지금 제가 4개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필요 없게 많이 가지고 있죠. 쓸모없이. 아무튼 네. 오늘은 아이폰 수리를 할 거예요. 아이폰 5, 아이폰 잠깐만요. 불이 어둡네. 네. 아이폰 4, 아이폰 5S 아니 4S, 5S. S랑 굉장히 인연이 깊네요. 희한하게. 아이폰 6S 플러스. 그리고 아이폰 6, 또 6가 있네요. 일단 이걸 그냥 쓰려고 산 건데 어쩌다 보니 많아졌는데 일단 팔 겁니다. 예. 팔 건데 수리를 해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수리를 해야 되거든요. 네, 일단 여기 이거 보이시나요? 자, 쭉 보자. 여기 보죠. 나사 구멍이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튀어나와 있죠. 나사를 잘못 박으면 이렇게 길이가 긴 걸 박아서 이렇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전주인이 그렇게 한 거고, 뭐 이거 아이폰 4하고 5는 거의 헐값으로 MP3 플레이어 같은 느낌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 아이폰 6S를 수리를 할 거예요. 그 전에 제가 휴대폰 수리는 액정을 하나, 둘, 세 개, 네 개, 깨진 거 보이십니까? 이거 액정? 예, 네 개, 그리고 또 다섯 개, 깨진 거 보이죠? 여기? 예, 뭐 사용은 되는데 깨져 있어요. 아무튼 네. 아무튼 액정을 이거 포함해서 다른 거 한 개까지 포함해서 액정을 6개를 깨먹었습니다. 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요거 안 켜지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가격이 아이폰 LCD 가격 한번 알아볼게요. 6S 기준입니다. 아이폰 6S LCD 예. 이렇게 해가지고 검색을 하면 뜨죠. 여기 보면 10박스 말도 안 되게 싸죠. AAA ++ 돼 있는데 이건 조금 질이 낮고 한 15불 정도 되는 거, 이런 거 사면 좋아요. 15불 정도 되는 거. 아무튼 그런데 지금 액정 수리할 건 아니고 이게 대파된 걸 제가 사가지고 지금 고친 거예요 지금. 아무튼 자, 카메라 들어가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소리 들리나요? 이거 화면 떨리는 거 보이죠 이게. 자, 이제 전면 카메라로 한번 바꿔봅시다. 전면 카메라로 바꿨습니다. 전면 카메라 바꾸면 저 얼굴 보이네. 아무튼 예, 이거 보여주기 좀 거시기하다. 예, 아무튼 예, 이제 보여야 되는데 이제 전면 카메라는 떨림이 없는데 이 초점 못 잡고 ISO 모터가 깨져 버렸어요. 하여튼 예, 미친 이 보입니다. 화면이 떨고 있죠. 자, 이걸 수리를 할 거예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카메라 모듈 13달러 정도 줬나? 예, 그래서 이 물건을 샀고요. 이렇게 보정을 해왔더라고요. 요렇게 들어있더라고요. 이렇게. 자, 보면 여기 모듈이 있습니다. 모듈이. 잘 보이나요? 이 카메라 모듈. 여기에 꽂힐 거예요. 여기. 자. 이게 촬영하면서 수리하기가 굉장히 껄끄러운데 뭐 어쩔 수 있습니까? 수리해야지. 자, 안경 그거를 휴대폰을 끕니다. 일단
끄고. 자, 끄고. 아이폰 분해하는 거는 쉬워요. 자, 여기 나사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 둘 나사 두 개 하고 여기 싹 이렇게 분해하면 되는데, 분해 도구 액정을 사면 분해 도구를 기본적으로 줘요. 좀 아무튼 뭐 드라이버라든가 별 드라이버하고 십자 드라이브 그리고 액정 뺄 때 이거를 또 끼워서 이렇게 하라고 저거랑 피크랑 이런 걸 줘요. 이런 피크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요거 여기 끼워가지고 이렇게 벌리는 거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너무 머네요. 좀 내려봅시다. 가깝게 가보자. 내려봐라. 그렇지. 네. 이 정도 하면 괜찮겠다. 좋아요. 이 정도 갑시다. 쭉쭉. 네, 이제 좀 가까워졌네요. 자, 여기 있어. 보자. 자, 밑에 나사를 풀어야 되는데, 자, 별 드라이버. 네, 별 모양 드라이버가 필요합니다. 별 드라이버. 십자 말고 별 드라이버. 자. 나사를 빼고 안 빠지네요 잘. 나사를 빼고 요왔어. 자, 이제 아까 전전에 나사 튀어나온 거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이 나사들이 여러 개 있는데 길이가 각각 틀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나사를 분해할 때 나사를 뽑아놓은 거를 이제 분리 위치에다가 제대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제대로 위치를 정리를 해야 돼요. 자, 여기에 사이를 쑥, 그렇지. 자, 이렇게 벌린 다음에 쑥 지나가줘야 돼요. 어렵다. 다시. 이게 밀봉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핫브로워 같은 거, 드라이기 같은 거를 좀 데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얘는 한번 분해했던 녀석이라 이게 분리가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네요 잘. 유리 액정 깨먹으면 안 되는데. 됐다. 네. 자, 한쪽으로 벌어뜨렸죠. 반대편도 한번. 예스. 됐다. 자, 이렇게 쭉 당기면 위로 열려야 됩니다. 잘 안 되네. 너무 세게 붙여놨나. 됐어요. 됐어. 자, 위로 이렇게 싹 들려야지. 그렇지. 자, 일단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자, 분해가 되면 여기 보시면 나사가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있어요. 자, 일단 살짝 이렇게 걸터놓고 배터리 교환도 안 걸리네 잘. 자, 배터리 교환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유튜버들 보고 참고하면 되니까. 자, 십자 드라이버로 이제 위에 있는 커넥터를 뽑아야 돼요. 자, 나사 뺀 거를 분해 위치에다가 그대로, 야, 얘가 제일 오른쪽 위였어요. 자, 조립은 분해의 역순. 그것처럼 나사들이 크기가 각각 틀려요. 그래서 분해했던 위치별로 이렇게 정리를 꼭 해주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하고 센터에 있는 거, 센터는 또 가운데 놔주고, 그리고 여기도 빛이 좀 안 좋아서 자세히는 안 보일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섯 개 다 풀었습니다. 각각 위치별로 요렇게 정리를 좀 해주고. 아, 이게 자세가 안 좋아서 힘드네요 이게. 자, 일단 아이고. 자, 나사 여기 됐고. 자, 일자 드라이버가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일자 드라이버는 없고, 자 여기 플레이트가 이렇게 하나 덜 떨어지면 이제 커넥터들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자 보자 보자. 자 커넥터들을 하나하나 떼줍니다. 자 하나 떼고, 두 개 떼고, 세 개를 떼야 되는데 잘 안 돼서 나이프로 빼야 되겠습니다. 아 이거 이렇게 빼면 안 되나? 봅시다. 이건 좀 힘드네. 잠깐만요. 안 보여가지고. 이번에 좀 커넥터가 그렇게 썩 기분 좋지. 일단 이렇게 해서 액정은 분해했습니다. 만약에 액정이 깨졌다면 홈버튼이라든지 여러가지 뭘 좀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홈버튼이 좀 지문이 인식이 안 돼가지고 홈버튼을 한번 재결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카메라부하고 저거를 해야 되는데 같이 교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액정 교환하는 게 아니고 카메라 전면 카메라부하고 수화부를 이 나사를 풀고 뒷판 플레이트를 다 열은 다음에 바꾸고 해야 되는 홈버튼도 이렇게 바뀌거든요. 자 일단 홈버튼 커넥터만 뽑았다가 다시 끼겠습니다. 이게 뭔가 결합이 안 돼 있는지 제대로 안 돼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꾹꾹 눌러주고 어렵네요. 어려워. 별로 재미없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카메라가 맛이 간 거를 고치는 영상인데 그냥 뭐 황군이 이런 것도 할 줄 안다. 예, 이런 거 보여줘. 사실 저 업자입니다. 업자였었어요. 업자였었습니다. 네. 휴대폰 딜러 했었죠 옛날에. 그래서 아이폰 4까지는 좀 손을 좀 많이 댔었는데 5부터는 손 안 댔어요. 몰라요. 자, 일단 액정은 저리 가고 카메라 모듈 쪽을 보겠습니다. 저도 처음 해봐가지고. 자, 카메라 모듈이 이렇게 꽂히네. 요거네. 커넥터는 여기가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나사를 풀어보면 열리겠죠. 자 카메라 모듈을 나사를 한 개 더 풀어야 되는데 스티커 뒤에 가려져 있어서 약간 이렇게 여기 이거를 제껴야 안에 있는 나사가 보입니다. 이걸 몰랐네요. 이거 나사 하나 더 있다는 거를 이걸 풀어야 되는데 자 일단 나사를 잡아서 예, 풀어요. 풀었고 얘가 빠질 거예요. 그렇죠. 자 나사와 함께 같은 동일한 나사가 들어가네. 자 일단 이건 됐고 이제 카메라 모듈을 뽑으면 됩니다. 그냥 뽑아도 될 텐데 커넥터가 이구나. 그렇죠. 커넥터를 뽑았고 카메라를 드러내면 통째로 빠져야지. 이렇게 핀셋이 하나 필요한데 자 이게 ISO 모듈이 나가가지고
예, 마시간 카메라입니다. 자, 카메라는 됐고, 자 이제 새 모듈을 꺼내고, 이 정품보다는 성능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고요. 이제 생긴 거 한번 볼까? 얼추 비슷하네요. 이거 스티커 안 떼고 넣었으면 큰일 납니다. 자, 됐다. 딱 봐도 좀 허접하긴 허접하네요. 좋아 보이진 않는다. 접혀있고 이상한데? 일단 넣어봅시다. 안 좋아 보이는데 별로. 자, 위치는 잡았고 커넥터가 아이고 자 위치는 잡았고 커넥터가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지적기 힘드네요. 좀 잘 아구가 좀 안 맞는 것 같은 기분. 허접하다 약간.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시끄럽네요 밖이. 어렵다 어려워. 일단 집어넣고 위치 잡기 되게 힘드네. 자, 일단은 자리는 잡았습니다. 자, 붙여볼까요? 얘랑 얘랑 다르네. 자, 일단 분해할 때 위치를 잘 놔뒀기 때문에 나사가 헷갈리지는 않습니다. 이쪽은 자리를 잡기가 힘드네. 자, 쩔쩔 매고 있네요. 쩔쩔 매고 있어. 이 정도 가지고 꽤나 힘듭니다. 나사 두 개 받고 풀고 하는데 이게 왜 이리 힘든지 몰라. 자, 됐어요. 이제 커넥터하고 카메라 모듈 교체가 완료됐어요. 이게 좀 눌러줘야 되는데 왜 안 눌러지지? 약간 뜹니다. 네. 일단 카메라 모듈 교체가 완료됐어요. 아, 힘드네. 자, 얘네들은 고장난 거니까 자, 원위치로 들어가시고 자, 이제 LCD를 연결해 봅시다. 자, 연결을 아까 이거부터 연결했죠? 아, 이걸 마지막에 뺐죠? 조금 불안하게 붙는데 먼지 같은 게 계속 들어가네. 어떻게 해도 힘든 위치에서 지금 조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여주기가 정말 힘드네요.
네, 자리 잡았고 두 번째 어디냐? 여기다 자리 잡았고 어렵네요 이거 자리 잡기. 그래요, 세 개 다 꽂았습니다. 아, 어렵다. 자, 일단 이렇게 아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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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넥터 빠지진 않았고 아이고 툭 쳐버렸다. 이걸 찍으면서 하니까 좀 미치겠네요 아주. 그냥도 조금 빡시긴 한데 자 일단 여기 이걸 돕습니다. 한 개만 나사 박으면 돼. 자, 센터 하나만 박아보자. 센터 하나만 박아보자. 가운데 잘 안 되네. 옆으로 갑시다. 옆으로 오른쪽 밑에 먼저 해보자. 그러면 지금 카메라 위치랑 책상 위치 때문에 다리 둘 곳이 없어서 너무 불편하네요. 너무 불편하네요. 일단 이거 하나 잡았습니다. 예. 이제 끝났네 이제. 자리 잡았다. 예. 그리고 순서대로 원래 위치대로 나사를 박아주면 됩니다. 배터리 교환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풀고 이거 세 개 풀고 열면 배터리 잭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뭐가 있을 텐데 배터리 이제 뜯어낼 때 좀 짜증나죠. 이거 맞나? 너무 긴데. 맞군요. 제일 긴 거. 자, 이제 됐어요. 자, 고정 다 했고. 안 켜지면 이거 안 켜지면 안 되는데. 자, 일단 이렇게 덮고 자 이제 별 드라이브로 바꾼 다음에 네. 제일 지루한 영상입니다. 이 간단한 거를 근데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자세가 안 좋아가지고 하기 어렵네요.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하니까 어렵습니다. 켜보자. 안 켜지면 완전 개망신인데. 네, 잘 들어오네요. 화면 깨끗하고 오케이. 딱 봐도 여기 빗샘이 살짝 보이는데 뭐 2만원짜리 뭐 액정 2만원 주고 산 거니까. 자, 카메라가 잘 되는지가 중요한데 부팅 완료됐네요. 자, 사진 잘 되겠니? 자, 와, 카메라 인식했습니다. 예, 잘 되죠? 자, 찍어보자. 예, 좋아요. 자, 초점을 얘가 잘 못 잡네. 다시 한번. 왜 후저의 사진이? 아야나 미레일을 한번 찍어봅시다. 됐어요. 사진에 가서 자, 오, 잘 나오네요. 예, 성공입니다. 아, 개망신 당할 뻔했네.